이봄이요. 아니잖아. 아니, 나 이봄 맞아. 또 이렇게 억지를 쓰네. 그러지 말고 여기서 확인하죠. 당사자도 있고 증인도 있고. 어때요? 나도 좀 보죠. 바로 가져오느라 확인도 못했네. 할머니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. 어떻게 내가 아니야? 내가 이봄이야.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제 그만 좀 하죠, 송보미 씨. 이거 나비 씨가 검사한 거 맞아요? 확실해요? 사모님이 시킨 거 아니고요? 내가 또 말하면 오해할 테니까 한소 씨가 정리하죠. 무슨 말이에요? 이나비 씨가 문장수 씨가 한 검사 못 믿겠다고 본인이 다시 검사했어요. 왜 지난번에 보미 씨 칫솔 가지고 있었대. 내가 내 캐릭터답지 않게 너무 오지랖을 떨었어. 너무 착했지 내가. 참, 송보미 씨 다시 한번 그 입에 이봄 이름 올렸다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. 아니야. 내 기억이 맞아. 아니야! 잠깐만 오세요. 나비 씨도 할머니도 나랑 불일치라는데 그럼 진짜 사모님 말대로 내가 장기사 딸이에요. 할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것도 내가 유괴범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? 봄 씨도 검사 결과 못 믿겠으면 직접 다시 한번 해봐요. 다시 했는데 또 아니면요. 나비 씨도 정말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한 걸 거예요. 봄씨 진정해요. 차라리 기억을 잃었을 때가 좋았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땐 조순자 씨가 엄마라고 해도 믿을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이봄이라는 기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제가 이봄이 아니래요. 다 뒤죽박죽이에요.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? 난 정말 누굴까요? 이래서 엄마가 송보미를 보는 게 힘들었던 거야.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지켜봐? 차라리 멀리 보내버려야지. 자, 그럼 이제 또 다른 진실을 알아보러 갈까?